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영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맹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네. 심리학자 김태영입니다. 자,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사연이 많이 밀려있지 않아서 여러분 지금 사연 보내주시면은 빠른 시일 안에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거나 고민이 있거나 미칠 것 같거나 이런 것들 소소한 고민도 괜찮고요. 진지한 고민도 눈치 보지 마시고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 chungnami0000@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사연이 월북하라는 가족들. 네, 네, 이거였는데. 그럴 거면 월북으로 가라. 네. 정말 저희가 충격을 받았죠. 그분이 이제 그 방송을 보시고 네, 후기를 보내오셨습니다. 네, 후기를 읽어드릴게요. 네, 아이고 아이고 웬열이네요. 매번 기다리고 지나치면 찾아보는 남이. 제목이 사했습니다. 사춘기 월북하라는 가족들. 이거 제가 했던 고민인데 다른 사람도 유사한 생각을 하는구나. 정말 신기하다 생각하면서 봤는데 설마 하면서 봤다는 거죠. 왜냐면 사연 보낸 지가 불과 5달밖에 지나지 않고 불과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속도 빨라지고 있어요. 네, 1년 정도는 지나야 사연을 소개해 주는 것 같았는데 난 5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4개 나올 리가 있나. 아이고, 정말 죄송할 따름입니다. 네, 그래서 보셨는데 그러니까 내 사연이더라는 거예요. 네. 네, 이름 소개해 주시지 않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좀 부끄러움이 심하신 분이라고 해요. 자, 세 분의 말씀을 듣는 내내 너무 공감이 돼서 정자세로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제 앞에서 상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서요. 김태형 소장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아이를 청소년으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반성했고요. 신성미 상담사님 말을 들었을 때는 폭풍 눈물을 흘렸네요. 뭐라고 했죠 그때? 너무 애쓰셨겠다고. 엄마라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텐데 힘들단 말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 기억합니다. 술, 담배하고 밤에 몰래 나가는 것을 칭찬해주라고 하신 대목에서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여러 번 곱씹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담사님 말씀대로 아이를 칭찬해 주려고요. 김태영 선생님은 이성적인 초겨울같이 아주 차갑지만 뼈 때리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신성미 상담사님은 따뜻한 초여름같이 봄볕 햇살처럼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저 욕이죠? 뭔가 장단점이 다 섞여 있네요. 자,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심장 벌렁거리고 있는데요. 맹구님은 그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의 올라가는 심박수를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네요. 이렇게 세 분의 콤비가 참 좋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연치 않게 사연 보내고 세 달 뒤에 연기 학원을 다니게 되었고 꾸미 같은 아이들이 모여 있어서 그런지 제 아이도 학원 아이들과 가깝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학원은 일주일에 세 번이지만 왕복 2시간이 걸리는 학원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가고 있어요. 집에서 게임과 유튜브만 보던 아들이 말이에요. 학원에서 배운 거 샤워하면서 연습도 하고 학원에 열심히 아들을 보니까 아들에게 너무 고맙고 그동안 제가 너무 아들에게 못된 짓을 한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를 부모들이 대부분 겪고 있는 내용이라 사소하고 창피하기도 해서 머뭇머뭇하다가 부끄러운 마음에 짧은 글로 휘리릭 쓴 내용을 사연으로 채택해 주시고 성심으로 말씀해 주셔서 세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거 후기를 더 잘 써주신 것 같아요. 사연보다 마음이 굉장히 침착해지고 잔잔해졌다는 게 느껴지는 후기였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술 담배하고 밤에 나가노는 걸 이제 그걸 자체를 칭찬한 건 아니고 이거 그러면은 진짜 집에서 깨갱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자기 목소리를 낼 생각을 했을까? 이 부분이 정말 칭찬할 부분이었고 그러면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그럼 너의 그런 목소리를 야, 술 담배로 하고 밤에 놀러 나가는 걸로 하면 너무 아깝지 않니? 이렇게 좀 돌려주는 전환 이런 거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연기학원 다니면서 꿈을 펼치고 있다고 하니까 몰래도 할 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 조절을 좀 하셔야 돼요. 너무 연기하는 거 궁금하잖아요.
그럼 자꾸 시켜보려고 한단 말이죠.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공연하는 날이 있어요. 분명히 연기 발표회. 그 발표회는 꼭 가셔야 됩니다. 네, 요것만 지키시면 돼요. 맞아요. 자꾸 시켜보지 마시고. 또 아이들이 사실 되게 준비된 모습 부모님께 보여주고 싶어서 연습하는 거 많이 참기도 하더라고요. 보여주는 거를. 그럼요. 이거 기다리셨다가. 제 동생이 춤을 췄어요. 중학교 때부터. 근데 말이 너무 없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학교에 가니까 엄청 그 춤을 추면서 약간 핵인싸로 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면은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친구인데. 근데 춤을 배운다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올 때마다 계속 시켜봤어. 말을 더 잃어갔어. 집에 잘 안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할머니도 시키고, 할아버지도 시키고, 너 춤춘다며 춤 한번 춰봐라. 너무 기특해서. 하필 뭐 이런 거였는데 할머니가 춤 한번 춰봐라. 그런데 절대 끝까지 안 춰주다가 나중에 한 대학교 넘어가서 공연할 때 그때 처음 봤어요. 한 10년을 안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재촉하지 마시라. 네. 네. 집에서 점점 말을 잃어가시고 있습니다. 공연 초대할 때는 꼭 꽃다발 들고 네. 참가하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사연. 오늘 사연 두 가지 할 겁니다. 짧은 사연들이라 짧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사연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싱글맘이 되면서 딸들과 필리핀에서 10년 넘게 살다 들어온 올해 환갑인 엄마입니다. 부모님께서 골수 보수셔서 대학 다닐 때도 데모 한번 가담한 적이 없고 선거에서도 계속 보수를 찍다가 지금 정치에 많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타지 생활하면서 이명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기를 겪었는데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밖에서 사는 교포들의 위상이 달라짐을 피부로 느꼈어요. 딸들이 소위 문빠라고 할 정도로 저보다 더 열성적으로 문통을 지지했었는데요. 그러다 이번 대선 때 윤석열도 싫지만 이재명은 더 싫다고 하는 거를 제가 애걸 못걸해서 이재명을 찍기는 했습니다. 0.7% 차이로 근소하게 떨어진 게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3일 동안 글쓴이님이 식음전폐하고 계속 우는 바람에 큰딸과 크게 싸웠어요. 똑똑하고 사리분별 정확한 아이인데 이재명과 자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더군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제가 수그리고 들어가면서 잠정적인 평화였다가 제가 이번에 이낙연 아웃 청원에 동의해달라고 단톡방에 띄우게 되면서 또 한 번 터졌어요. 한국 들어오던 시기에 가입한 여성 SNS에서 문빠인지 똥파리인지 그렇게 이낙연을 추켜세우고 이재명 욕설이라던가 이찍들, 유튜버들이 할 법한 이슈들로 애들을 세뇌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정치 성향이 다른 건 그럴 수 있다 쳐도 딸은 딸대로, 저는 저대로 그동안 탄탄하던 모녀 관계가 느슨해질 정도로 저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을까? 서로에게 실망합니다. 딸이랑 첫 번째 대전 있었을 때 그랬거든요. 한국 오니까 멀리 출퇴근하고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정치 같은 것에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요. 며칠 전 유시민 작가가 그러더군요. 우리 세대가 정치 면에서도 낀 세대라 예전 부모는 내가 뭘 알겠니 그냥 너가 뽑으라는 사람 뽑으마 했는데 우리 세대는 부모도 자식도 정말 쉽지 않다고 하더군요. 대선 후에 받은 상처를 그나마 동네에 걸린 플랜카드를 보고 온오프라인에서 글도 공유하고 또 만나면서 서로 치유하고 있지만 요즘은 솔직히 다들 지쳐가는 중이에요. 고집 센 백말띠 딸이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잖아요. 네, 딸인가의 또 충돌 사연입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다른 충돌이네요. 보통은 일찍과 이찍의 싸움이었다면 여기는 일찍과 일찍의 싸움인데요. 네. 뭐 이재명이냐 이낙연이냐 이렇게 말도 되나요?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이게 그 제가 알기로도 여초 카페에서 이낙연을 지지하는 게 대부분의 압도적인 흐름이었어요. 이재명 싫어하고 그래서 이재명 욕설 뭐.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올라왔었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도 이낙연이 대선 경선에서 1등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막 뿌렸어요. 그때 경선할 때. 저는 이제 이재명을 뿌리던 상황에서 그런 충돌도 있었는데 거의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재명 싫어하고 이낙연이 무조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낙연이 떨어지는 순간 윤석열을 찍어야겠다라고 돌아선 친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 따님이 그런 흐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 보시면서 먼저 조언을 해주시고 저희들 느낌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그때 일 아니에요? 그 시기? 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바뀌었을 것 같긴 해요. 이분들도.
근데 몇 가지 짚어볼 것은 어머님이 그 딸들이 그 이재명 안 찍는다 할 때 애걸복걸해서 이제 찍긴 했다 했잖아요. 네. 그 이제 급하셔서 그랬을 텐데 평소에 딸과 대화를 하거나 설득하는 방식이 어떤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급한 시기 아니고 다른 때에도 대화 방식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걸 한번 이번에 이 방송을 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예상되시는 게 있나요? 이런 표현에서 좀 유추되는? 어떤 시기일 것 같다? 네, 어떤 대화를.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토론하거나. 정보를 주고 이런 쪽보다는 네. 정의 호소해서 좀 뭐 야, 도와달라는가. 내가 엄마가 이럴 수가 있니? 뭐 이런 대화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모르죠 아직. 내가 정보가 없으니까. 네네. 그런 걸 한번 쭉 검토해 보시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이직과의 대화가 아니라 같은 일직 사이의 대화이긴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논리적으로 대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가족 사이에는. 감정이 많이 개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우려점이 나타난 게 이 대목이잖아요. 똑똑하고 사리분별이 있는 정확한 아이인데 이재명과 자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정말 표현이 참. 근데 이게 의외로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그 연애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상대방 정치를 너무 열심히 하든 뭐 사회운동을 열심히 하면 뭐 김구가 좋아 내가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 있다는 있어요. 그래. 아니, 엄마가 좋아, 내가 좋아. 이런 정도는 이해가 되잖아요. 아니, 김대중이 아니, 좋아, 내가 좋아. 이런 거 있어요. 김대중이 좋아, 내가 좋아. 아, 그럴 수 있다. 왜냐면 열심히 이제 김대중 선거운동하고 다니면. 옛날에 이것 때문에 진짜 헤어진. 정말로요? 선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친구가 이제 이런 활동이나 뭐 이런 거 다 이제 반대하면서 어떤 거 택해라. 그래서 결국 헤어지고. 그렇죠. 아, 그거는 이해가 돼. 운동이야, 나야.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김구가 좋아, 내가 좋아, 이상하잖아요. 말하면.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좋아, 내가 좋아라는 이 표현도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저도 이제. 이게 어떻게, 딸이 어떻게 인식을 하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정치운동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엄마가 이제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나를 선택하지 않고 이재명을 따라다닌다. 그러니까 이제 열받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면서. 그 얘기를, 이런 얘기를 어떤 사람들이 하냐면요. 애정결핍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말투예요. 예. 딸이? 네, 표현이에요. 따님의 애정결핍이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여태까지 관찰해서 다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랑 많이 받고 애정결핍 없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대화 안 해요. 그런 식의 물음을 던지지 않아요. 누가 더 좋냐 이런 뭐 거. 하나로 선택해라. 각각으로 이렇게 잘라서 안 해요. 네. 그건 애정결핍이 있어서 자기가 애정을 독점하고 싶은데 남한테 가니까 화가 나서 보통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따님이 어머니가 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어머니가 너무 과잉하는 거다. 밥을 안 드실 것까지는 없잖아. 이런 게 아니잖아요. 둘 중 하나 선택해. 조금 따님도 자기 본인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아니면 이제 정치 의식이 낙후된 사람들도 이런 얘기 가능하지만 그것도 역시 애정결핍과 결합이 될 때 이런 식의 양자택일성 질문을 던져요. 부모들 중에서도 애들한테 그런 못된 질문 던지는 부모들 있잖아요.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그렇죠.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거 던진 사람은 누구냐면 애 사랑을 자기가 더 많이 받으려고 한 사람이에요. 100%. 막 아빠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막 질투하고 화내고. 맞아요. 은근슬쩍. 진짜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은근슬쩍 보복. 장난이 말고. 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장난으로. 장난도 그게 사실 곤란한 질문이긴 한데. 네. 그래서 애들은 사실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그 정도 반응을 못 하잖아, 애들이. 근데 어쨌든,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누가 더 좋아, 내가 더 좋아, 쟤가 더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엄마를 얼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나 얼만큼 사랑해. 다 애정결핍이에요. 확인하려고 그런 거.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에 접근을 못 하는 사람들. 원래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하는 거잖아요. 그 노래 가사에도 많더만 그런 거. 근데 하여튼 그것에 접근을 못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지금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상대를 괴롭히죠. 따님도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이 예상된다. 좀 이런 질문을 한 거 보니까. 그다음에 그 딸이
그런 푸념을 했다 그랬잖아. 한번 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나서 한국 오니까 막 힘들다 먹고 사는 먹고 게, 사는 게 힘들다. 너무 힘들어서 신경 쓰지 않고 싶지 않다. 이건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럴 수 있어요. 보니까 100말 뛰면 한 34살 정도? 어, 그래요? 유추가 되더라고요. 어. 한참 힘들 나이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굉장히 심한 고립적 생존 불안을 겪고 있고 또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어머니가 충분히 이해해주고 있느냐.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에 기초해서 뭐 어떤 대화를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하면 효과가 있지만 그런 것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딸 입장에서 어머니가 자꾸 설득하고 이러면 반감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젊은 세대의 처지, 상황, 딸의 이제 입장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고려하고 대화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정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점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냐면 어머님이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청년들의 마음, 심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필리핀하고 상황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네네. 한국 상황은. 그러니까 한국 청년들이 지금 심한 생존 불안, 무력감, 미래에 대한 희망, 상실 이런 데 시달리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고 공감이 없이 계속 정치 얘기하면 싫어할 수 있어요. 엄마와 대화 창구가 전혀 없는 네, 답답한 거죠. 대화를 하기 싫을 수 있어요. 나는 전혀 고려 안 해주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한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이해하시고 대화를 시작할 때도 따님의 그런 어떤 어려움부터 들어주는 쪽에 대화를 시작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소통과 대화 방식으로 권장하고 싶은 것 중에서 크게 두 가지 경청하기를 많이 해야 되고 나이 들수록 윤석열처럼 한 시간 동안 59분 동안 혼자 떠드는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나이 든 사람들 술 좀 들어가거나 이렇게 마플 먹고 자기만 하고 그러거든요. 반복하고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네. 그거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오히려 들어주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네, 들어주고 질문하고. 네, 존중해주고. 겸손한 모습 보여주는 어른들 되게 그래서 좋아하죠. 그래서 어머님이 충분히 따님 얘기를 먼저 들어주고 그다음에 호기심을 가지고 진짜로 그 마음을 이해해서 질문들을 하고 그럼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도 그 질문을 던지는 자체로 상대방은 나한테 관심이 있고 내 입장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 대화가 열리거든요. 그래야. 그래야 어머니 말도 듣죠. 듣죠. 딸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의견을 얘기해야 들어가요. 옳은 의견을 얘기해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심리적인 방해 요소들이 있으면 안 들어가요. 괜히 고집 피울 수 있어요, 그럼 따님이. 난 낙엽, 낙지가 너무 좋아,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 맞아, 그렇게 될 수 있어. 막 극단적으로 바깥으로. 엄마는 이재명 사랑해, 난 낙지 사랑할래, 뭐 이러면서. 맨날 낙지만 먹고 집에서.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웃음이 나요, 정말로. 네. 이건 딴 얘기인데, 나이가 들면 왜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그렇게 돼가고 있는 저를 느끼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꼰대화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그 꼰대화라는 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자존감에 좀 비정상적 팽창이랄까? 나이 먹은 사람들이 뭐 자부심이 되게 강해요. 자기가 인생에 대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해요. 그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하고 중년기에 들어서면 특히 중년기에 들어서면 그게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 심리적으로 발달 심리 측면에서 보면 네. 그래서 중년기 정도 되면 그야말로 세상 이치에 좀 달가냈다고 자부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다 검증한 진리다 이것들은 자기가 옳다고 믿어. 그걸 계속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싶고 네 가르쳐주고 싶고 살면서 배웠다 이런 느낌을 갖는 거죠. 청년들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생각 안 해요. 아직 생각만 갖고 있는 거지 검증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중년기 들어온 인간들 중에서는 그걸 다 검증해서 자기가 거의 완벽하다 내 분야에서는 최고다 이런 약간의 잘못된 자만심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막 말을 쏟아내는 경향이 있죠. 네, 실제로 현명한 지혜를 가지신 어르신들도 많잖아요. 네. 저도 이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애는 생각 못하는데 나는 그 행동이 어떤 위험성이 괜히 예상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살면서 실제로 내가 당해본 일 같은 거 그런 게 많이 좀 축적이 되면 내가 아끼는 사람들한테 계속 조언하고 싶어지고 그렇죠. 위험하다고 말하고 싶어지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더 나이가 되면 뇌작용이 좀 활발해지지 않고 범위가 조금 더 줄어들기 때문에 더 다양하고 역동적인 생각을 못하게 되기도
하죠.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 경청을 하려고 하는 자세? 그러니까 정신적 건강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유지하고. 오만에 빠지지 않고 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성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정신 건강을 확보하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이제 술도 적당히 마셔야죠. 기억력 상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윤석열은 같은 얘기 반복하는데 그 자식은 그렇죠. 기억을 못해서 그럴 것 같아요. 네. 아, 치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윤석열은 전에 한 얘기를 자기가 기억 못하고 그걸 계속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술로 많이 먹어서 뇌가 파괴돼서. 요즘에는 제일 또 그 문제가 젊은 꼰대예요. 젊은 꼰대. 젊은 꼰대. 젊은 꼰대들이 그렇게 회사에서 자기가 맞고 너는 틀렸다. 이걸 강력 주장을 하면서 얘기가 전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드시고 경험치가 풍부하신 분들이 얘 눈치를 보면서 의견을 못 내고 막 이런 지경이라던데요. 이런 교류가 좀 줄면서 원래 사람은 이제 성숙한다는 게 내 입장하고 상대 입장을 고려할 줄 아는 게 이제 성격이 계속 발달해 가는 건데 그런 경험들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젊은 꼰대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심리적 폐쇄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폐쇄성은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외부 세계에 대한 두려움. 자기를 열지를 못해요. 열면 들어와서 자기를 먹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그럼 불안감의 표현이에요? 불안감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고 그런 사람은 개방적이거든요. 굉장히 개방적이. 열려 있어요. 무슨 얘기든지 들을 자세가 돼 있는. 그러니까 뭐 오만하고 무례하고 이런 문제가 없다면 자기랑 반대 의견 가진 사람 얘기도 충분히 흥미롭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질문도 하고 그래요. 네. 근데 그렇죠. 폐쇄적인 사람들은 그런 여유가 없어요. 지금 좀 젊은 청년들 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주변 환경이 있죠. 선생님도 한마디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엄마하고 따님분이 어떤 대화 방식을 갖고 있을까 좀 생각해 보셨다고 했는데 이런 질문을 어머니가 스스로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딸이 그래서 문 대통령을 왜 좋아했지? 이낙연 왜 좋아했지? 이거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좀 소통하는 사이일 수 있겠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잘 모르네? 이렇다면 나도 좀 일방적으로 말했을 수 있고 딸한테도 딸 얘기에 이제 귀가 말 그대로 경청을 안 하셨을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지금 스스로 한번 자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딸 입장에서 정말 얘기 좀 안 하고 싶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이제 이 가정에 좀 독특한 게 있잖아요. 싱글맘이 되면서 딸들과 그러니까 싱글맘이 되면서 동시에 이제 이주를 한 거예요. 타지로. 그래서 그 딸들하고 이제 어머니가 사셨을 뭐 그런 사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뭐 꽤나 감정적으로 사실 더 끈끈했거나 되게 힘들었거나 하여튼 그런 가족일 거라는 상상이 드는데 이 딸 입장에서 엄마가 행복하게 바랄까요? 힘들게 바랄까요? 당연히 행복하고 편하게 살자. 네, 아주 간절히 좀 애잔한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아니 그래 좋아. 3일 낮밤을 시금전폐하고 계속 울어. 이 모습이 딸이 좋았을까? 아, 짜증나죠. 앞뒤 다 자르고 그냥 싫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딸 입장에서. 그러니까 딸은 엄마가 이왕이면 기분 좋고 되게 행복하고 승리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원하는 거지. 이런 모습으로는 뭘 갖다 줘도 엄마 그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고 사랑하는 그렇죠.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따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제 34살, 지금 34살이면 24살, 그러니까 한참 이제 연애하고 막 이렇게 남성상을 만들어가는 시기에 이제 엄마하고 이렇게 외지에서 지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문 대통령과 이낙연이 줬던 그 초반에 줬던 이미지가 좀 있어요. 우리 엄마도 이제 이낙연이 되게 점잖다. 뭐 말이 없다 이런 느낌을 했고 문 대통령도 뭔가 점잖다 이런 게 좀 좋은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는데 아버지에 대한 상이 저는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따님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상이 이제 이낙연하고 예전에 이제 이낙연하고 이재명하고 자꾸 싸움 붙을 때 자꾸 그런 이미지 가지고 이낙연은 그렇죠. 뭐 점잖네 이재명은 뭐 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따님한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남성상일 수 있었겠다 싶어요. 그래서 왜 딸이 그런 사람 좋아했 있을까?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리고 그런 거에 걱정도 좀 그 차례 좀 들어주기도 하고 엄마는 왜 이재명을 좋아하는지 엄마는 오히려 더 호전적인 사람 이 어려운 것을 극복시키는 사람 이런 게 더 좋았을 수도 있잖아요. 호전적이라고 하면 화낼 텐데 이재명 뭐랄까 투쟁적인 사람 전투력이 그지 할 건 하는 사람 시원한 사람 호탕한 사람 여러 가지 의미를 잘 해석하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실제로 이 이름 이낙
이낙연, 이재명 이게 아니라 그 속에 자신의 바람이 뭔지 어떤 기대 때문에 이렇게 좋았는지를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거 좋네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이낙연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그 지지하는 이유는 세상이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기반으로 토론을 하면은 누가 가장 적합한가의 토론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사실은 계속 해나가야 되는 그 이유가 아닌 걸로 지지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왜 지지하는 거예요? 그 개인의 어떤 취향, 누가요? 성향, 사적 욕망, 심적 상처 이런 것도 지지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 공감대가 있다고 무조건 단정하면 안 되고 아 그래요. 또 하나는 그 아까 신 선생님 말씀하신 네. 핵심은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게 우선이에요. 지지하면 화부터 되면 안 돼요. 뭐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죽어 이 새끼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윤석열을 지지하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잘못된 건 바로잡아지고 또 더 생각해보도록 질문도 던지고 그래서 한 방에 떡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 사람이 한 방에 안 바뀌어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좀 던져주고 그걸 여러 번 반복하면서 슬슬슬 생각을 바꿔나가야지 어떻게 하루아침에 생각을 바꿉니까? 근데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화가 나서. 윤석열 지지한다 그러면 또 한동훈이 말 잘한다 그러면 이제 뚜껑 확 열리고 우리가. 뭐 열이 확 받는 네, 거죠. 그래서 뭐 거죠, 막 이제 거칠게 네. 나와주고 있는 거죠. 감정이 건드려버리는 거. 네. 예전에 제가 그 또 아는 아까 지인이 이낙연 지지하는 지인 중에 한 명이 이재명 뽑거나 이낙연 뽑거나 이거 물어보면 이낙연을 지지한다는 얘기를 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자기 지지하지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낙연을 지지하냐 한다 그러면은 왜 지지하냐라는 질문을 듣는 게 싫다는 거예요. 왜 이낙연을 지지해? 이 질문에 자기가 대답하기도 좀 뭐 사실은 대답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유가 없이 이재명이 싫어서 이낙연을 지지하는 네.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기가 싫어서 그냥 자기는 이낙연 지지 안 하는 척 이렇게 네. 연기를 하고 그 시기에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유 없이 지지하는 경우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 그만큼 윤석열보다 이재명을 더 싫어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감정을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낙연을 좋아하는 건 알겠어. 네. 윤석열도 싫대. 그런데 윤석열보다 이재명이 더 싫대. 네. 이게 안 되잖아요. 연결이. 그건 자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 모녀분들도 원래 탄탄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 분이 없을까 실망했대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저는 물음표가 들더라고요. 어떤 자기의 역동하고 연결되길래 이런 여기서 흔들렸을까 탄탄했는데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재명한테 어떤 사건으로 실망했다. 그러면 그 일부분을 이 사람 전체로 보면서 거기에 꽂혀가지고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럴 땐 진짜 자기 스스로 경계해야 됩니다. 자기 문제예요, 네. 자기 문제. 이재명 욕설이 예를 들면 그 욕설에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아, 맞아요. 그건 자기는 다 인정하는데 그건 인정 못하겠대요. 맞아요. 그래서 나도 난 이재명보다 욕을 더 잘하는데 막 이러면 저한테는 아셨잖아요. 뭐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여성분들 중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건 이제 자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굉장히 좀 뭐 다양한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사연이 짧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추정해서 다 얘기하는 상황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혹시 더 궁금하거나 더 고민이 드시는 것들도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연을 보내주시면 늦추지 않고 바로 상담하겠습니다. 뭐 5달, 6달 안 걸리고요. 이렇게 후기 사연은 바로 진행을 하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어려운 게 있으면 궁금한 게 있으면 꼭 보내주십시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연 하겠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가장입니다. 20년 넘게 직장 생활 성실히 하고 자기 관리 잘하고 가정에 충실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자신에 관련된 것만 잘하지 정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과 주식 투자하는 데에는 에너지를 쏟지만 정치에까지 쏟을 에너지는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개인주의적 성향을 오래 봐와서 알긴 했지만 이런 무지막지한 정권 때문에 힘든 1년을 보내고 있는 정치 고관심층으로서 개인주의 성향이 있는 행동하지 않는 남편을 볼 때마다 화가 올라오고 좀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청소년 아이들의 부모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도 없는 것 같고요. 물론 남편이 특별히 극우가 아닌 것은 다행이지만 지난 대선 때 부동산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제가 옆에서 얘기하지 않았다면 기레기 언론에 의해 이직을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감정이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자기도 이 정권 싫다면서 집회도 참여 안 하고 운동하러 가는 남편을 보면 아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다 싶다가도 저런 사람이 많으면 이 정권 탄핵은 물 건너가고 무고하게 탄압받고 죽는 사람들만 더 많아질 것이 예상되니 걱정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남편을 이해하다가도 이해하기 힘든 이 상황. 소장님의 말씀 듣고 싶어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네. 아, 이렇게 가족관계에서 다들 지금 문제를 많이 갖고 계시는데 앞에 사연은 일찍과 일찍의 사연이었고 서로 너무 관심이 강해가지고 이번에는 무관심과 정치 고관여층의 충돌입니다. 아, 정말 다양한 사연들 다양한 유형들이 많이 도착하고 있는데요. 네,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남편이 정치에도 별 관심이 없고 사회에 대한 책임의 의식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개인주의, 이기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개인 이기주의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했을 때 가장 큰 원인은 마음의 상처예요. 그러니까 남편 스스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에너지가 없다고 얘기한다잖아요. 자기가 뭐야 운동 주식 투자하는 에너지 쏟지만 네. 정치에 쏟을 에너지는 없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사실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할 대상이 있어야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운동은 사랑하고 지금 주식도 사랑하지만 정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에너지가 자기 사적인 것 밖에서 공적인 방향으로는 못 나간다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나 말고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얘기죠. 너무 충격적이실 것 같은데 결혼하셨는데 큰일 이거. 아, 그래서 이 남편분이 결국 자기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기주의 성향을 갖게 된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를 자꾸 정치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화가 나요. 아, 네네네. 네, 자식이 이게 알 만큼 알려줬는데 그렇게 지밖에 모른다. 아, 그래 지도 안다고 하면서 왜 행동은 안 하는 거지? 이렇게 정치의식의 문제라고 보면 오히려 해결이 안 되고 이거는 마음의 상처, 심리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결국 해법은 그거죠. 심지어 마음의 상처를 해결해야 돼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편분이 바뀔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 남편의 욕망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욕망을 건전할까. 만약에 남편이 오로지 사적인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데만 욕망이 간다면 욕망을 갖고 있다면 그 이유는 뭘까. 그런 걸 아예 알아야 돼요. 일단 알아야 되고 그거를 남편은 모를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장악이 안 돼서. 그러면 아내분은 사실 그걸 비춰주는 거울이 돼야 돼요. 그걸 피드백을 주는 거죠. 너는 어릴 때 그런 상처가 많아서 그런지 뭐 계속 너만 챙기는구나. 자기 위로지 뭐지. 이런 식으로 대놓고 하면 안 되고. 절대 저렇게 마지막에 안 되고.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스스로. 던져주는 거죠.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너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욕망이 나서는 거냐라든가 또는 그거에는 왜 관심이 안 가는 것 같아라든가 스스로 자꾸 생각해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심리 분석을 아내분이 해주실 수는 없겠죠.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피드백은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비춰주는 거울 역할. 그러니까 상대는 자기 얼굴을 못 본단 말이에요. 네. 뭐 때가 묻었는지 인상 쓰고 있는지. 그거를 계속 피드백을 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남편이 자기 문제를 좀 생각해보도록 바꿔내야 된다. 정말 저는 마음의 상처가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대개는 기본적으로 사회 관심이 간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웃 공동체 사회 관심이 가거든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거기까지 에너지가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남편분을 좀 살펴보고 또 이해해 보시고 대화도 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선생님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먹여 살리는 거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20년 성실하게 일한 가장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분에게는 어떤 사회적 활동이 조금 겁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전에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불안감 때문에 내가 행동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저도 상담사로서 늘 걱정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 이런 말 해도 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행동을 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이 가정을 지키는 가장의 어깨에 어떤 느낌일까? 이 남편분 입장에서는 그런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실하다는 건 결국엔 이제 책임감이 높은 건데 이 사람이 그런 불안이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글쓴이 분하고 남편분하고 이 성향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글쓴이 부분이 사실 되게 이런 현재 상황을 보면서 화올라오고 걱정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분은 윤석열을 탄핵시킬 수도 있다. 뭔가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부모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뭔가 긍정적이고 희망에 대한 어떤 이런 끈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거기로 나아가는 게 더 당연하고 즐겁고 잘 되는 거야. 네. 근데 이 남편분에게는 아직 그런 희망이 좀 없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사랑한 대상이 있다 없다 말씀하셨는데 사랑하고 싶은 대상. 희망적인 미래가 없으면 당연히 사람이 동력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남편분은 그런 부분보다는 그러니까는 미래의 희망적인 느낌보다는 잘 될 거야라는 느낌보다는 아니, 우리나라 진짜 망해서 지금 이렇게 그냥 5년 대충 살다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분들이 속 안에서는 상처가 더 깊고 더 화나고 막 이럴 수도 있죠. 무기력해지는 게 되게 그러니까 화가 아주 심해지면 무기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은 이 희망이 없고 근데 이 아내분은 뭔가 해보고 싶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지향점이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 지금 정도의 차이가 있다 보니 두 분이 똑같은 행동을 하기에는 좀 어려웠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분에 대한 우선 관심이 사실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는 아까 첫 번째 사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의 운동 얘기, 남편의 주식 투자 얘기, 이 어머니나 아내분도 좀 관심 가져줄 필요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뭐 아이들하고 관계라든지 뭐 개인주의적이라고 했는데 아내분에게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게 또 조금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데에서 좀 소통이 된다면 좀 남편이 이렇게 경직되고 감정적인 것들을 오히려 좀 만나지 않고 이렇게 억압하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 더 안쓰럽게 봐주시고 되게 작은 것부터 조금 오히려 작은 행동 있죠.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은 뭐 배지 달기 뭐 이런 리본 달기부터 조금 부담 없이 감정적인 것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좀 시도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싸우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 아내분이 좀 이해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여기 위에 첫 문장에도 나오는데 가정에 되게 충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이기적인 행동이 많이 나오진 않으신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봤는데 남편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오래 살아봐서 알긴 한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근데 가정이 이제 충실하다는 거는 어쨌든 이제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범생이란 뜻도 되죠. 모범생. 그러니까 딱 해야 되는 일에는 충실하다. 정해진 게 좀 분명한다거나. 한국이 직장이 어떠냐에 따라 이제 다르긴 한데 직장이 그 아주 좋은 데가 아니고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직장인데 20년을 성실하게 근무한 건 그렇죠. 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안 좋은 거예요. 무력해지거나 안 좋은 거예요? 비겁해질 수 있어요. 타협하고 살거나 막 사표도 쓰고 윗사람하고 싸우기도 하고 파란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 성실하게 직장 다니고 이렇게 20년을 다녔으면 아니 이건 모르죠. 이제 추정인데 네. 그럼 굉장히 무력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엔 안 그랬지만 20년 전에는 팔팔했는데 20년간 그 직장에서 이렇게 저 머리 조아리고 비굴하게 이제 머리 뭐 행동하고 불의를 받아 넘고 이러면서 점점 취약해질 수 있어요. 그치? 정신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모를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번 대화하는 과정에서 20년간의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별일은 없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네. 이해할 필요는 있다. 네. 사실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한국의 이 직장 생활 이렇게 성실하게 오래 하는 거. 아니 오래 하는 걸 권장하는 건 괜찮은데 사이가 너무 이상하니까 갑질이나 막 이런 것 때문에 팽배하니까 막 부정부패니 안에 뭐 그 정치니 이런 것도 많거든요. 그런 걸 다 무난하게 통과했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막 그렇죠. 싸움도 하고 뭐 파란도 겪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자기 목소리 내는 게 좀 익숙하지 않은 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개인주의 성향 으로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이 아내분의 기준에는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자기 운동하고 주식 투자하고 그러니까 아 좀 남편분에 대한 정보가 조금 없긴 한데 근데 뭔가 느낌은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하시는 그 유형을 보니까 그러게 좀 더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행동보다 활동보다는 자기와 관련된 걸 하고 있죠.
제가 예전에 세월호 처음 이제 사건 나고 이랬을 때 집회 나가기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아, 왜요? 너무 슬펐어. 아, 너무,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행동하는 게 오히려 좀 되게 오히려 좀 이렇게 그때 그랬죠. 더 낮아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도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너무 심해서 안 나간다. 마주치지 않으려고 사기 쓰는 거지. 자유 20년의 직장 생활을 때려치고 아 20년간 지금 칼을 그러니까 이거 다 때려치고 집회에 너무 자기가 매진할까 봐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또 있거든요. 아 그렇게 집회 안 나오시는 분들 중에 내가 이거 시작하면은 있어 아 이건 진짜 모든 걸 다 버리고 갈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이건 남편분은 그건 아닌 것 같긴 해요. 키방을 좀 던져드리는 거죠. 그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런 개인주의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 생활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 거는 저는 하여튼 이분이 계속 타인의 입장 이거를 배려하고 고민하고 네, 그런 사색이 깊으신 분인 것 같아요. 표현도 굉장히 좋은 표현들이 많았잖아요. 네. 뭐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다. 이해하면서도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복잡하다 이런 감정은 아니고 안타깝다 이런 감정인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대화를 조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취미 생활 일단 얘기하고 간간이 이제 질문을 던져주는 형태. 그렇죠. 네. 좀 추천하는 질문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저는 질문을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떠오르진 않았지만 그냥 저는 예전에 그 아들한테 밥 해줄게라고 하라고 했던가 제가 아 엄마의 사랑 그런 것처럼 되게 큰 질문 이런 거 아니더라도 진짜 안부 묻는 것부터 사실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안부 묻는 것부터 그냥 시작하면 될 것 같고 어려운 질문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이런 것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점심 생선 먹었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해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이런 식은 어떻습니까? 피드백 그걸 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견 제시보다는 피드백을 주라 그랬는데 뭐 간단한 부분 상대방이 발 떨고 있으면 발 떨고 있다 알려주는 거예요. 아 그런 것들 약간 불안한 증세나 너 다리 떨고 있네 라든가 왜 지금 그렇게 놀랬는데 그렇게 하는 게 피드백이에요. 뭐 약간 거울이 되어준다. 고난이도의 피드백은 할 수 없어요. 어차피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그런 거 피드백 주라는 거예요. 지금 왜 너 그렇게 좋아하지? 저 드라마에서 어떤 점이 이렇게 재밌어? 뭐 이런 거를 자꾸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면 그게 질문도 되는데 자기 상태를 자기가 이렇게 피드백을 받는 거거든요. 네네. 내가 이럴 때 너무 좋아하는구나. 주식이 떨어졌을 때 너무 슬퍼하는구나. 그래.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아 이런 방식. 아 이게 익숙한 방식은 아니다. 뭔가 꼭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들이 있잖아요. 대화하다 보면 빨리 찾으려고. 그렇죠. 그 자기 주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들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뭘 원하는지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소소하게 좀 많이 물어봐서 스스로 자기 원하는 게 뭔지 좀 많이 각성할 수 있게끔 하는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시도하시고 반응을 후기로 정리해서 보내주시면은 이거는 좋았다. 이거는 조금 이렇게 변형하면 좋겠다. 저희가 이렇게 의견을 드릴 테니까 후기를 꼭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두 가지 사연 다뤄봤습니다. 자,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사연과 고민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우리 선생님들과 이렇게 간단하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길면은 더 좋아요. 길면은 저희가 더 풍부하게 상담을 정확하게 좀 할 수 있는데 이게 짧은 경우에는 짧은 정도만 가지고도 저희 드릴 수 있는 얘기들을 좀 하니까요. 편한 마음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매주 목요일 7시에 업로드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